빚번호가 4757 쓰시는 분입니다. 두산 퓨얼셀 매수가 41,000원, 비중 20% 하셨어요. 아, 현재 손실이 정말 큽니다. 본전에 팔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분도 손실이 만만치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 오늘 대부분의 이제 고객님들이 좀 손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000원의 비중 20%, 두산 피오셀은 과거 정부, 문정부 시절 때에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쪽에 부각을 또 받았고 특히나 이 미래 신재생에너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 수소 관련 쪽의 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료 전지, 다시 말해서 이 수소를 이용한 이 연료 전지를 부각을 받다 보니까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유가도 내려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에너지들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수소에 대한 이 부각 자체가 아직까지 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렌드가 조금 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은 제가 기준점을 한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 피오셀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 성장성이 없다는 건 아니죠. 미래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수소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앞으로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앞으로는 다가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이 시청자님이 이 매수한 단가 대비 너무 계리율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올까 안 올까 걱정하시는 건데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좀 롱 포지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기준은 잡아야 되니까요. 기준을 이야기 드리면 전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26,300원 자리가 사실상 마지막 얼마 전이었죠? 10월 달에 나왔던 저점점에서 한 번 더 머리를 들면서 60일선 돌파했다가 다시 데드클로스가 났는데 26,300원 자리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 이것도 동일하게 앞전에 시청자님한테 이야기 드렸듯이 절반은 매도 하고 절반만 들고 있자라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편안하게 들고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는데 20%나 비중을 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잡는 게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을 깨지면 어떻게 된다? 전저점이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저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6,300원 기준을 두고 조금 더 지수가 돌아왔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롱 포지션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또 한때 핫했던 종목인데 26,300원 이탈 시 절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은 트렌드가 지난 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4757님의 사연이었는데 힘내시길 바랍니다.